넓고 푸른 동해의 멋을 품고 있는 고장. 해안 절경과 어우러진 핫플레이스의 전국. 최고의 스트라이크 빡!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넘쳐나는 곳. 아름답고 신비한 매력까지 갖춘 부산 기장군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우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기장의 얼굴, 기장의 대표 항구 대변항입니다. 호기용이 아닌 진짜 다 조업을 하는 이런 배들이. 와. 부두를 빽빽하게 수놓은 어선들의 모습에서 늘 만선을 꿈꾸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바닷가 사람들의 생동감이 느껴졌는데요. 와, 부산 기장을 이렇게 대변항에서 시작하니까 딱 봐도 느낌이 여기는 진짜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곳이구나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오늘 뭐 제대로 한번 기장을 느끼고 가겠습니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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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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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기록, 기록. 동해의 절경과 청정 해역을 자랑하는 기장. 바다의 멋과 맛이 가득했습니다. 와, 파도가 진짜 높다. 우!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선을 따라 찾아간 곳에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너무 그림 같다. 와. 아니 진짜 파도가 거세게 치는 절벽 위에 이렇게 이쁜 집이 있다는 거는 진짜 그냥 영화에서나 볼 만한 그런 집인데. 야,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우와, 작품이 나와. 한 드라마 촬영장으로 지어진 죽성 드림 세트장은 기장에서 손꼽히는 사진 촬영 명소이자 힐링 명소라는데요. 이런 거 봐. 이런 거 보면 진짜 바다에서 쓰는 재료 같잖아요. 이렇게 현무암 같이. 야, 바다가 잘 어울리게 지었어.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 건축물은 마치 해외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굽이치는 바다 덕분에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생각하는 사람, 재롱. 그림 같은 포토존을 그냥 지나치면 예의가 아니죠. 그냥 인생샷 바로 나옵니다. 뷰가, 아, 최고의 포토존. 포즈는 그저 거둘 뿐.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작품이 탄생하는 기장 죽성 드림 세트장. 안 가보시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장 바다에선 다양한 이색 등대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야, 이건 특이한 등대인데?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강렬한 빨간색 등대의 이름은 월드컵 기념 등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기념해 높이 17m, 공인구 피버노바를 포인트로 세워졌는데요. 달리자 대한민국! 야, 월드컵 볼입니다. 최고의 스트라이커 빡! 2002년 당시에 뜨거웠던 열정이 마구마구 샘솟더라고요. 빠박 빠박. 와하하, 꼭! 월드컵 등대. 오, 베스트 코리아. 예! 와! 등대입니다. 등대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한 줄기의 빛이 생각나요. 왜냐면 망망대에서 뭔가 힘들게 노동을 하고 돌아올 때 이 한 줄기 빛을 보면서 따라오잖아요. 바다의 길잡이 등대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쪽에 보면 하얀 등대도 있고 노란 등대도 있고. 아니 무슨 부산 기장은 등대 박물관입니까? 등대 보는 맛이 쏠쏠합니다.
기장 바다에서 이색 등대 보는 깨알 재미도 놓치면 안 됩니다.